블랑. 언약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막을 수 없습니다. 언약의 바통 전달자로 복음을 깨달은 것, 말씀 주시는 것, 언약 가진 것에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6월 마지막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전국 교역자부부 수련회가 마지막 망대를 주제로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및 정기총회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본교회 장로들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7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7월 1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7월 5일까지 위아점KR에서 등록받습니다. 7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7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7월 19일까지 위아점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26차 2023 세계 랩런트 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랩런트 망대 25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본교회, 8월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위아.kr 또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5일 237B센터 이전 감사예배,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교역자 부부 수련회, 30일부터 7월 1일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및 정기총회, 1일 토요 핵심 훈련, 2일부터 7일까지 오세아니아 랩런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교사원 신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37B센터 이전 감사예배가 오후 7시 30분에 237B센터에서 있습니다. 제26차 2023 세계 랩런트 대회 티셔츠 구매 방법 안내입니다. 티셔츠는 아동용, 성인용으로 디자인이 나눠져 있으며 교회 학교는 각 부서별로 주문을 해주시고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디자인과 사이즈표가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으니 6월 27일까지 사무실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